밤에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세요?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죠. 네, 불면증. 불면증. 사실 제가 불면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잠들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핸드폰 안 하고 그냥 누워도. 어, 이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뭐 하니까 당연히 뭐 더 뭐 우리가 요새 더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그게 아니고 그냥 누워서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안 좋구나. 뭐라고요? 진짜 안 좋은 거 보여줘? 네. 그게 그 눕자마자 잠에 바로 드는 게 또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 뭔가 되게 그 뇌가 좀 급격하게 뭔가 팍 꺼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2, 30분 정도가 가장 건강한 그 수면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제 저는 막 안 들기 시작하면 막 1시간, 2시간도 안 들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되게 많이 써봤는데 숫자 세는 거에서부터 뭐 무슨 연상작용 하는 것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ASMR이라고 있잖아요. 아우. 네, 네 있죠. 그거에도 재미 붙여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그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꿀잠 수면제 영상을 해가지고 지구에서부터 태양계를 돌아가고 어디까지 가는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저는 달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말하면서 밑에 댓글 달리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뭐 그거 틀어놓고 나면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 성우분이 너무 제 잠이 솔솔 오는 그런 목소리로 좋은 것 같아요. 그 귀 소리를 네, 계속해서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소음이 네. 오히려 더 요새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그걸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호 씨는 그렇구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알게 된 방법이에요. 최근에 알게 된 방법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2시간마다 깨니까. 그러면은 걔네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일반 사람들처럼 자는 패턴이 딱 올 때 뭘 해주냐면 수면 의식이라는 걸 해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8시쯤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불을 끄고 들어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음악을 좀 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렇구나. 이거를 매번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죠. 파블로프의 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의식을 하는 거죠. 자기 전 나는 지금 잘 거야 했으면은 한 시간 정도를 또는 한 30분 정도를 그렇군요. 수면 의식 같은 거를 내 나름대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무조건 누워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맞아,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는 그게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뒤적거리는데 이걸 매일 반복을 하면 그게 이제 잠이 드는 신호가 되는 거죠. 나한테 그렇군요. 내 몸에 내 스스로에게 어떤 네네. 트리거를 제공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려고 누워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먼저 다 해결하고. 아, 맞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려고 누워 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전에 그 과정의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 수면 의식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이제 뭐 잘 때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걸 옆에다 충전을 해놓고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애초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애초에 핸드폰을 자기 그렇죠. 전에 멀리 저기 갔다, 멀리다가 멀리 딴 방에다 갖다 놓던가 네. 전원을 꺼버리던가 이렇게 그렇죠. 자기만의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맞아요. 무조건 잠 안 오면은 한 10분 안 오면 손이 가는 거야. 바로 바로 가는 거죠.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래서 전 다행히 그거 떨어뜨리지 않게 그 있어 이렇게 침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탁 놓고 왜 너무 편해요. 대단하다. 최고야 그거. 너무 편해.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야. 아,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거 핸드폰 조도 최저로 내려놓고 우리가 사는 지구인데 이거 해놓고 돌아 눕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멋지네요. 이게 소리를 이제 백색 소음을 그런 ASMR이나 여러 가지 청각적인 자극을 활용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있는 다 같이 있는 뭐 자리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숫자 세는 거를 했었는데 그걸 숫자를 세는 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숫자를 1부터 그냥 무작정 그냥 많이 세다 보면은 진짜 몇 천까지도 세 본 적 있거든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약간 그 규칙을 정해 갖고 자기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예전에 1에서부터 올라 1, 3, 2, 4, 3,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하면 이렇게 좀 약간 생각보다 뭔가 조금 약간의 뇌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러다 보면 약간 피곤해져요 느낌이. 지쳐잖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약간 귀찮아지면 자더라고요. 하다가
그래서 100, 98, 99, 98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하고 싶 이런 하다 보면은 이거 몇 번 반복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쉽게 잠이 좀 드는 그런 효과를 좀 본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 진짜 오히려 그걸 하면은 괜히 맨정신으로 막 3,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적게 들더라고요. 소요시간이 워낙에 잠을 못 들기 때문에 진짜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성격을 고치는 건 어떨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고칠 것 같아. 네, 여러분들 하여튼 불면증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시고 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빨리빨리 병원 가셔서 더 네. 심해지기 전에 처방 받으시고요. 그렇죠. 네, 우리 뭐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제일 중요하죠. 네, 여러분 항상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A듀오 모델입니다. A듀오 60W 레이니의 어쿠스틱 앰프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A 프레스코 버스킹 앰프 모델을 저희가 저번에 했었거든요. 네. 병원쌤이랑 그거 이제 기타면서 했었는데 그게 7.0, 7.5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격조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어쿠스틱한 어쿠스틱 앰프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게 34만원이었거든요 34만원이 요거 사이즈가 작은 그런 모델이었고 이게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크기가 확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근데 가격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게 34, 이게 399,000원.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무게도 더 나가고 그렇죠? 크기도 더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조금 늘어나더라도 출력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뭐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 채널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이크, 네. 기타 이렇게 꽂아놨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정도의 보컬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뭐 리버브 적실 수 있나요 여기 야야야야야야 네 그렇죠 이렇게 보컬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옥스가 있는데 옥스는 저희가 아까 끼워서 미리 재생을 해본 바 대단한 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기어 중에 레이니의 AH 4x4 모델이 있어요. 35W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다용도 앰프 스피커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앰프였는데 이거 옥스 깜짝 놀랐거든요. 재생장치로서의 정말 좋아서? 네, 재생장치로서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옥스가. 근데 이건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옥스는 그냥 뭐 있다 뭐 굳이 뭐 MR로 플레이를 해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퀄리티는 되는데 뭐 음질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좀 아쉬운 그런 수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기타 쪽 채널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볼륨. 뮤트 볼륨 그리고 안티 피드백 그리고 페이즈 그리고 뭐 코러스 여기 리버브 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밴드 이퀄라이저에다가 레벨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레인의 기본 앰프하고 조작법은 거의 뭐 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확실히 퀄리티 좀 좋아졌네요. 네. 그죠. 뚫고 나오는 이 어떤 해상도라든가 그 음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브 한번 올려볼까요? 코러스 들어가 볼게요. 네, 코러스 먹네요. 코러스 먹는 양은 오히려 좀 덜하네요. 덜해요. 네. 그냥 온오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코러스는. 네. 그리고 쉐이프 누르면 이 눌려 있었네요. 쉐이프가 눌려 있으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스쿱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 한번 만져볼까요? 미들이요. 베이스. 트래블. 레이니가 전체적으로 미들이 되게 듣기가 좋네요. 미들이 네. 이게 막 튀는 게 네. 없네. 미들 올렸을 이렇게 때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네. 올라가네요. 예쁘게 오히려 정체성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리버브도 확실히 그 중간에 그 코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니까. 전작은. 네, 확실히 좀 더 네. 올라왔습니다. 퀄리티가. 좋네요. 한 이 정도 되네요. 네, 이거 뭐 세워서 쓰실 수도 있고요. 후면부 네.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부 보시면은 폰 있고요. 옥스인 있고요. FX 샌드 리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기능이 있어서 뭐 이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그리고 소스 프리포스트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EQ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하실지 캐비넷 EQ를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 바뀌네. 네네네, 확실히 바뀌네요. 그 리퀘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고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 뒤쪽에서 캐비넷 EQ 세팅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기능 다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크기가 커진 만큼 해상도가 높아지고 맞아요. 사운드 퀄리티가 좋아진 느낌이 있네요. 네,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레이니의 중음은 아름답다. 네, 레이니의 중음은 아름답다. 그러네요. 그 에이프레스코가 34만원이고 이게 그거보다 이제 6만원 비싼데 어쨌든 크기가 커지면서 오는 그런 그 사운드의 그 뭐랄까 조금 그냥 단순히 소리만 커진 게 아니고 약간 해상도라든가 퀄리티 약간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커질수록 맛있는 생선이 있더라. 어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좋죠. 그죠? 광어도 그렇고요. 뭐 방어도 그렇고 많은 횟감들이 크기가 큰 게 더 맛이 좋죠.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7.5. 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LA30D가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A 듀오 60W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와트 수도 올라가고 퀄리티도 네. 더더욱 진일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네. A1 플러스. 좋은 거는 다 갖다 달았네요. A1 플러스. 야, 아주 투플 1번 무조건 제일 처음 가는 거 좋은 거 막 이런 느낌이에요. A1 플러스. 무조건 좋은 거. A1 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한번 눈 시퍼렇게 뜨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레이니 앰프 시리즈 마지막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